에베소서 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사도신경 강의 시리즈에서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서 제목을 그대로 삼아서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와 함께 교통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깨동무 그런 말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가끔 손을 잡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교통함이 소통함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곁에 나의 형제들이 있고 나의 자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특이하게 일인칭 단수로 나는 미사오며 나는 미사오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하나이면서 전체가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에 기록한 네 편의 첫 번째 1차 투옥에서 기록한 네 편의 책들 중에 고린 아 에베소서에서 4장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놈으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는 고립된 것이고 분리된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2019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 로마에 갔고, 이 감옥에 갔는데, 이 조그만 건물이고, 그 안에 깊이 아, 지하로 들어가면 한명 겨우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그는 절대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중범자들은 독방에 가두는데, 너는 혼자라는 것. 단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무게를 거기서 느끼게 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고독하게 홀로 되어 있는 그가 권한다는 말은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들의 행동의 중심 내용은 주 안에서 부르심받은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불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과 에베소 치르키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먼 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가두어서. 복음을 멈추게 하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격리되고 수감되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그 몇몇 에베소 교인들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이후 2천 년 동안 오늘까지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은 계속하여 일히키고 전파되어서 누구도 가둘 수가 없는 누구도 멈추게 할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2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 한 토막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안이 아니라 나를 묶었으나 하나님 말씀은 묶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좌우라는 양날 칼인 검인 것이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칠수 있는 것이죠 내리쳐도 되고 들어 올려도 되는 그런 일인데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과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이 그 칼날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씀을 묶어버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어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이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온 땅에 있는 모든 강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를 덮어내는 그 물줄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아무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들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는 나오는 것이니 산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세우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뭐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인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너 이렇게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부르심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계획은 다 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첫째로 겸손하라 했고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뭐 천상 천하 유아독전 이런 식으로 교만하지요. 뭐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뭐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겸손을 명령하실 때는 곁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곁에 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온메무세를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를 손님으로 인정하고 내 방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했죠? 네. 참지 않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은 참때 어디까지 참습니까? 끝까지 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는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인데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거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시골의 넓은 집들, 집들 사이에 산 밑에 하나 있고 저 강가에 하나 있던 그런 시골 생활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던 사람들이 자꾸자꾸 도시로 몰려듭니다. 이 도시화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역할 수 없는 큰 현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50년 전에, 60년 전에 한국의 80% 이상이 농촌 사람들이었어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은 70%가 도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죠 가만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룹이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당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평안이 매는 줄로 이렇게 엮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것이죠 위화감이 아주 커지고요 아 바로 옆에 아주 어,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옆에 빈민촌이 있고 먹지 못해서 아주 어, 바짝 마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미의 어떤 어, 도시의 큰 도시에 가면 담이 길게 쳐 있는데 높은 담입니다. 담 이쪽은 부자고 저쪽은 가난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담이 쭉 쳐져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자지구의 어, 어, 그쪽에 아, 이, 이스라엘이 쳐놓은 그런, 그런 장벽이 남미에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인데, 모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는 것이죠. 자칫하면 내가 못하면 저가 가지니까, 저가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을 때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그냥 꿈과 이상이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긴장이 다 풀리고 웃는데, 진짜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웃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픈 일은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데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배우고, 주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림자처럼. 조금이라도 보여 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모여든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긴장과 그런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참다운 평안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 17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는요, 내 속에 역사하는 주의 영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나의 빛이요 진리가 나의 생명인데 없으면 붙들려 있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경쟁하고 서로 싸우게 되어 내 속에 자유함이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죠. 몸이 뭐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 가지 동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 두 번째로 우리가 큰큰 큰 민족을 이루자, 그니까 대국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이죠. 이둘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며 그들에게 모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누구도 누구와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 모래 알갱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말을 쓴다고 영어 같이 하고 한국말 같이 한다고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나의 원수요. 나를 어떻게 했든지 넘어뜨리려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 후에 주께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의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으니 모이라 했던 것이죠. 흩뜨렸던 바벨탑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그 명령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을 부르사 그에게 메시아가 날 것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고 후손을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말씀하셔서 그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그들이 모래 알갱이처럼 서로 소통이 안 되던 그들이 뭐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 다 흩어지는 것이죠. 다, 다 각각 이렇게 갈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 120명부터 시작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이 그들에게 각각 임하여 예외 없이 누구든지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하기가 소통이 시작된 것이죠.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생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없으면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둘러 앉아서 뭐 얘기할 때 가만 보면 모양을 이제 보면 뭐 준비 땅 하고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달리기 할 때처럼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의 틈을 찾는 거예요. 요말 끝나면 내가 말을 할할 텐데 이게 어떻게 틈을 안 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듣는 사람 없이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없는 대화라는 특징입니다. 동창회 가고 그리고 또개 모임 가 보면 다 그러고 혼자 말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갔다 온 다음에 괜히 뭐 마음만 아프고 에이 괜히 가서 다음엔안가 그리고 이제 그래놓고 또 가긴 또 가요 또 다른 또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욕심과 내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 중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절대 고독 가운데로부터 다 흩어진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 아닌가요? 나 이래봐도 우습게 보지만 나 혼자 아니야 내 뒤에 여럿 있어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난셀 수가 없다고 이것이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인생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독이 아주 깊어지는 것이죠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the thinker 가만히 보면, 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상에 유일한 고독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사춘기 들어서면서요. 자기 인식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디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이시 쓰는 시작 노트를 썼던 그 제목 하나 소개하죠.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 쓴다고 막 이렇게 썼던 그런 일인데, Only for Me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단지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laughs> 내가 만약에 죽으면 저 피아노가 그냥 여기 피아노가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 죽으면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들 그 거리를 그냥 지나갈 것인가. 저 식당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저 나무가 울창하게 열매를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다 사라지고 말 거야. 내가 없는데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존재한다고 내가 남들은 나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겠지만 나는 못 믿어. 이런 생각이 자기 의식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껍질을 그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기심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 껍질을 마치 알이 알껍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자아의 그 세계선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콜롬비아 선교를 하면서 첼리타 할머니 제가 만났고 그 나병 환자로서 다섯 살때 나병 걸려 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일생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 소개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시열8 편을 제가 받았고 그 중에 하나를 간단히 소개할 건데요 아 제가 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다섯 번을 가서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뭐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었죠 뒤에서 저를 불러서 기도해주고 지나간 금방 기도해준 사람이었잖아요 아 자기 아, 시를 좋아하는가 물어본 다음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내시 한번 들어주시. 해서 아, 들었던 것이 잠못 이루는 슬픈 밤이었고 두 번째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죠 실망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나병 걸렸고 그리고 눈이 완전히 멀었고요 손가락 하나도 없고요 아,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는 눈으로 볼수 없다는 건 실망이다. 그것은 자연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예를 들자면, 나무 숲을 지날 때 나무들이 바람에 머리카락 찢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숲길을 걸으며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다. 새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늘 높이 날때 눈으로는 그 아름다운 깃털을 다시 볼수 없다는 건큰 실망이다. 길고 긴이 복도 끝에 고독한 슬픔을 친구 삼아 언제까지나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슬픔이다. 내가 부른다, 내가 외친다. 고독아, 고독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고독은 눈이 없다, 귀도 없다. 입도 없어서 대답조차 못하느냐? 고독아, 나는 슬프다. 아프다, 비통하다, 아, 실망이다. 너는 내 가난한 심장을 갈래, 갈래 찢어 놓고야 마는구나.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 이것은 나병 걸려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점점점 멀어가는 눈, 드디어 완전히 실명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고독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실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요. 사실은. 예수님 없다면 성령 감동 없다면 다 이런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한민국은 OECD 중에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성령 감화 감동 되어서 우리는 고독하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곁에 누구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 드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는 이 예수님 복음을 받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살하는 사람은... 아 옛날에는요 아, 제대로 대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아, 시신을 막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같은데 넣어가지고 말로 끌어서 그냥 막 거리를 다니면서 막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막 때리고요. 그왜 그런가니까 그 식구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의 그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죄를 많이 친 거죠. 그래서 지옥 간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자살은 어느 정도 타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에게 문을 열어 노크하지 않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를 뭐라 지금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혼자 져야 할 책임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는 내 속에 있는 그 가운데 그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42편과 43편의 후렴은 세번 반복하는 후렴은 이러,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답답해하는가 내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가 너는 문을 열고 줄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같이 문 걸어 잠그고 고독하게 울고 있으며, 고도가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는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첼리타 할머니를 처음 만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만났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삼십 분 이상을 만날 수 없는데 가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했더니 "빨라, 빨라, 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한 거냐고" 지금 그더니 한국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영어하고 이제 스페인어 배워갖고 스페인어로 통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하는데 나도 당신 말 한번 해본다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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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스스로 막 웃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또 교통하게 되니까 그렇게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몇 시간 안 넘게 놓는데 여유가 생기더라고 요 여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안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통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때내 아 관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돌보는 케어하는 어디 괜찮으냐고 괜찮냐고 이것이 중요한. 저는 어머니를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눈을 쳐다보면서 너 괜찮냐 그렇게 나의 마음을 물었던 어머니였죠. 내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절망했어. 그러나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어머니는 저를 나를 그것을 보게 하여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소통이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오. 나를 살리는 점. 죽음 결단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는 일이고 동시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한번 살아볼까? 살고 싶어. 나 정말 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일어나야지 힘내 보아야지. 이럴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 곳에서. 누군가 그래서 전화하고 누군가 그래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고독할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축도 때전 세계 교회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본문 하나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주께서 120명을 서로 통하게 하시고 곁에 둘러선 그 많은 언어가 다른 많은 단대서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컴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 이 도대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안다. 알겠다. 이렇게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사 여거같이 평안을 내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움 가지고 지금부터 홀로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사 사도신경의 한 토막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신앙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사 이와 같은 삶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남은 인생 큰 기대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성령이 오셨네. 증거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